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싶어. 이 정반대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이기심이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신성이 나타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율법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너희들, 여러분들도 지키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가 뭐예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잘 구원하기 쉬워요? 나는 율법 못 지켜.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면, 그렇지. 너는 구원 못 받겠지. 천국 못 가, 못 받, 못 가겠지. 예.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나를 믿어. 그러면 너는, 응?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잘 지키고 나 정도 되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붙잡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아. 예수님은. 네. 14만 4천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예수를, 그래서 항상 이 율법사나, 이제, 여기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죠. 이 순수한 동기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느냐, 요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잘 지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감안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율법을 뭐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은 율법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이렇게 말할 거라는 뭐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시험하여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이 질문부터, 이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 누가 여러분께 와가지고, 뉴 스타트 가셔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다며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또는 암 걸렸는데 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뉴스타트를 잘 못 배운 사람들은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그러면 낫습니다. 그건 뭐예요? 겉으로 나타난 기본 여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생기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생기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라. 배워서 감동을 받고 그때마다 유전자가 번쩍 켜진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T세포들이
다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이제 뉴 스타트를 올바로 배운 사람. 근데 여기서 제가 제 강의 시간에 매 시간마다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요? 생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쏙 빼는지 모르겠어. 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쏙 빼버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율법을 잘 지켰고 안 지켰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즉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정당해요. 정답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벌써 이 질문을 할 때부터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지켜서는 구원 못 받아.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율법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네가 공부하고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수라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정상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그냥 180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나를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로서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 온 구원자다.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제 대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머리 속에는 우리 14만 4천에 대하여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율법사 머리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는 게 꽉 박혀 있다.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뭐만 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율법 안 지키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가 그 믿음이 딱 박히도록 해야 돼.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이
딱 박힌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어머님이 지금 연세 어떻게 됐어요? 예? 네? 85세. 야, 85세라도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설명을 해주면 아멘 하고,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의미 있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나 80이 넘으니까 정신도 없고,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돌아가시오. 그런데 세상에,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있냐.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대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거지. 성경대로 하면 14만 4천은 이마에 여기 써져 있다, 이 말이야. 뭐가 써져 있다? 예, 네,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마에 써져 있다. 그렇게 써진 사람 만나봤어요? 이 무슨 뜻일까? 이마에. 온통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예. 지금, 예? 우리 김경은 씨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아주 좋았는데, 또 욕심이 좀 나가지고, 이러다가 이제는 와장창 이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오. 예. 이제는 온통 몰입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이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생기를 받자. 이것만이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다. 이제 이렇게 되신 거라면. 그러니까 그 한번 죽을 뻔한 것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 왜? 인간은 이게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이기심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또 삼천포로 또 빠진다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 이제는, 나를 좀 더 알아봐. 반짝해가지고 했을 때는 좋아졌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경원 씨를 딱 보면 14만 4천이 보여.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옆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밖에 없잖아, 이제. 이제는 옛날에 이제는 놓고, 이제는 말씀. 이제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 이 머리, 이 머리는 생각 아니에요. 생각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다.
저 뒤에도 한 사람 있어요. 이제, 예, 이제 뭐, 하나님 그 밖에는 없어. 다른 거는 뭐, 뭐, 이것 가지고 속상하고 저것 가지고 걱정하고 이런 건 뭐예요? 필요 없어, 이제. 예, 그렇죠. 자,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제가 안식일 교회 댕길 때는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자꾸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이마에 안식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받아요? 이마에 받습니다. 즉, 안식일도 누구 얘긴데? 예수님, 하나님 얘긴데? 그 율법까지만 딱 가고, 그, 마지막에 결국은 안식일도 누구가 와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인데, 그것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이게 탁!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아? 이마에 받아.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아? 네, 이마와 손에 받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잘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손, 행동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제 숫자인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만약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그건 숫자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자꾸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다. 성경은 14만 4천이라 그랬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날이다. 이 말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뭐가, 왜 완전하냐 하면, 일곱은, 3 더하기, 뭐예요? 4예요.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4는 세상의 수예요. 왜?
사방, 동서남북.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하늘은 삼으로 돼 있어. 삼위일체 하나. 그래서 천국과 이 세상이 합쳐지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 완전한 거다. 지금은 하늘과 세상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완전수는 12예요. 왜 12가 완전수일까? 3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144가 또 완전수예요. 왜 그럴까? 12 곱하기 12야. 그렇죠. 그, 이게 뭔지 아는? 완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14, 144다. 여기에 이제 천이 들어가. 공이 세 개 붙으면. 이 천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 수천 명이 모였더라. 이런 뜻.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들. 그게 수십만 명이 될 수 있고 수백만 명이 될 수 있고 그게 천 명이 될 수 있고 이천 명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라는 뜻이지 14만 4천 명 그러면 안 돼. 그럴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이 여자를 특정 그 교단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뭐 천주교.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여자라는 말은 특정 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 율법사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렇죠.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결국 율법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는 다, 이제 그 교회가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여자라는 것은 교회는 교회인데, 율법주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이슬람 이게 다 뭐예요? 예수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더럽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예수만 믿더라. 나만 믿더라.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이래서 자꾸 뭐예요? 이 순수한 성령이 주신 영 무조건적 사랑의 그 기별 속에 자꾸 또 율법주의를 어떻게 자꾸 불어넣어서 이 영향, 율법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무엇으로 꽉 찬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만 꽉 차면 율법 지키는 사람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율법 지키는 사람도 율법만 지키면 돼. 성령의 욕을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그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즉 14만 4천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유치한 율법 필요 없어. 뭐 가늠하지 말라 계속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 없는 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돼? 율법 없어도 되는 사람.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착한 사람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그게 이제 세상 수준에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우리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그거는 세상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야. 지킬 수 있는 법 없어도 된다. 이제는 법 없어도 사는 진짜 사람의 진짜 의미는 그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의 14만 4천이요. 진짜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예? 제가 그 문의를 할 때요. 14만 4천 명이 돼서 알고 싶다 그랬더니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따라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지. 그렇죠. 네, 그럼. 자, 이제 거기서 정리를, 14만 4천 대장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관심이 있고 그 사랑을 매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도 14만 4천, 나도 14만 4천, 엄마도 14만 4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실제 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경향이 많은 사람들일까? 율법적 경향. 이 많은 사람들 꼭 실제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율법적으로 우기는 사람들은 자기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사고방식. 이게 이런 사고방식을 666이라 그래. 아시겠죠? 왜? 666은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란 말 뭐냐? 예수는 필요 없고 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율법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너는 율법사니까 한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보는 율법이란 게 뭐냐? 한번 대답해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와, 정답 100점. 아시죠? 100점.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자, 이 100점짜리 대답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로, 참말로, 왜, 내 머릿속에는,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 이자율은 몇 프로? 이런 게 꽉 차 있는데, 그렇죠.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는 어디에만 마음을 다해? 예. 네.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지. 그런데만 마음이 다 하잖아. 무슨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요? 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이거를 지킬 수 있다고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율법상 자기는 이러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대답이 오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뭐예요? 옳다. 옳다. 맞다. 대답은 맞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행할 수 있어. 너 정말 웃기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거 못하면서 너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일을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리라. 살리라는 말은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맞잖아요. 율법이 탁 쳤는데 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어. 그럼 구인이지. 맞아, 맞는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왜?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방법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열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열받은 말이에요. 왜?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을 모아서 정말 구원받은 기쁨, 아,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같은 인간들도 구원하셨구나. 이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에 넘친 교회,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너희들은 율법 모르지? 이런 거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 순진한 이방인들이 아 그래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돌아오니까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 은혜 아래 있어야 너희가 영생을 가지는 거지. 율법 아래 있으면 뭐요? 죽는다. 율법 저주.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구원이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게 저주라고 해요. 죽는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다? 율법의 요구. 그렇죠. 순종. 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복종을 해라. 그 다음에. 못하면 뭐요? 죽을 줄 알아.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저주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요?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야. 그 죽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율법의 요구를 네 자신이 이룰 수 있다면. 정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해봐. 그러면 하면 너 구원 받아.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속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모르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들을 항상 뭐요? 여기 보면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항상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행할 수 있으면 맨날 안 쳐다봐야지, 욕심 안 내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항상 그거는 항상 그 안 해야지 하는 말은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의 본성이다. 탐내고, 욕심내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본성상,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하지 아니한 항상 행할 수 있으면 뭐예요? 천국 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그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치? 예. 그래서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진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잘 행해 그러면 생명 영생 얻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신이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참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정말 통쾌한 장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는 이제 의롭게 보이려고 즉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제 이웃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잘 하고 있는데 뭐 또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해서 구원받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잘 놀고 있다. 그러니까 영 지금 이 율법사는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동문서답 전혀 율법적으로 듣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네가 정말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고 못한다 이거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내 이웃 아니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피 흘리고 죽어줘서 너희들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를 실천하는 거야. 너희들 못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올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지. 너희들 알아서 잘할 텐데.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 그 율법의 요구, 죽음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에게 가장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거 해봐야 그건 다 포옹으로 하는 거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거야, 율법사는.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은 네가 가장 사랑해야 될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 나다. 네가 사랑해야 될 너의 이웃은 뭐예요? 나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르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즉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율법사야. 네가 지금 율법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못 지키는 거야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래? 그냥 넌 못하니까 나한테 의지해야 된다. 왜? 내가 너의 율법의 요구, 너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야. 어? 왜? 순종하지, 복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준단 말이야.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가 와, 내가 지금 사랑하고 매달려야 될 분은 바로 뭐요? 예수밖에 없고 나를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화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합니다. 예. 네. 비유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상당히 돼. 근데 그 사이에는 민가도 별로 없고 사람도 안 살고,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그 당시에 다 강도들이 많고,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 돈 좀 있어 보인다면 덮쳐서 죽이고 돈 빼앗고 이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마침 한 제사장이, 이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그 길로, 그 여리고로 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 다 죽어간 피 흘리는,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도 다, 율법을 이제 옹하고 제사 지내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다 종교 지도자죠. 그곳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 율법이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긴 뭘 사랑해? 경상도 말로 개코로 사야 사랑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피해서 지나갈게? 율법 지킨다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피 흘리고 죽어 있거든.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피가 묻으면 안 그래서 율법 지킨다. 사랑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사에게 너도 다 같은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 율법 못 지킨다는 말. 아니 사랑 못 한다는 얘기야. 왜? 사랑하려면 율법을 어겨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율법이 더 중요해. 이런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다 율법의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 the end가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레위인도 피하여,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서 만약 죽었으면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거를 어기면서 피도 묻히고 이 불쌍한 사람을 싸매주고 포도주를 상처. 포도주를 왜 상처에 부어요? 그 알코올이야. 온순이 알코올. 그래가지고 이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어떻게 아, 잘 돌봐주라고 그러고 돌아올 때 자기가 비용을 다 지불.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 대신 지불하겠다. 그러면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상징적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게? 율법사를 상징. 하나님은 맨날 율법만 가르치고 사랑은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파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그 파산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완전히 사단이랑 강도를 만나 율법주의에 속았어.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그것만 따라가고, 영적으로 이거. 이렇게 계속 나오다 완전히 영적으로도 뭐예요? 죽어버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예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대.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율법사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지. 사마리아인 곧 예수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시체를 만지지 말라, 피를 만지지 그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기고 뭐를 행했어? 사랑.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즉 율법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뭐예요? 레위인 그리고 율법을 다 어기고 피도 묻히고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 중에 누구를 너는 사랑해야 되겠냐? 답변은 뭐요? 답변은 사마리아인이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답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 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서 율법이 뭐냐라고 예수님 물었고,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율법이지? 그러면, 그러면,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것을 완성하러 온 자가 나다. 나는 너,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서 죽을 지경에 있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둔갑돼 버렸어요? 네, 주일 학교 가면, 주일 학교 선생님, 주일 학교 선생님들이, 뭐, 여대생들, 뭐, 어린이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 가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요? 여기가 완전히 핀트가 뭐요? 이 초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남을 잘 사랑하고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이렇게 돼 있어. 참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솔직한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도 이상구도 그걸 아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질문을 내 자신이 나에게 던진 순간 사단은 악령은 옛날에 지은 죄들을 전부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단의 답변은 뭐예요? 웃기지만 너는 절대로 못 가. 그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속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는 지금 또 이 속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거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천국 못 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런 것들 다 자기가 우리들 대신 끌어안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으니까 안심하시라. 그리고 자꾸 그런 우글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걸 그냥 이러고 있으면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그래서, 하하하하.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굴 표정이 점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밝아져. 지금은 조금 어둡잖아. 그렇죠? 조금 이쁜 사람들이 어두우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밝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빛을, 사랑의 빛을 넣어주고 싶은데, 자꾸 이러고 있다고.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기억. 누가 믿고, 그걸 어떻게 떨쳐버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울산댁도,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주로 여자를 속상하게 하는 주체들은 다 남편들이요. 마음이 약해질 때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넘어져요.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러잖아. 안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 가면 자꾸 넘어지지 말라 해요. 넘어지더라도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는데 나는 끝까지 도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 올 때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이제 이 악령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부디 싸우십시오. 아시겠죠? 거부하시고 긍정을 성령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정 안 되면 하하하하 웃기로 돼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덮치면 악령들이 덮치면 꼼짝을 못 해. 그래서 불쑥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산댁도 하세요. 속상한 일이 또 생기면 서서 어떻게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돼. 선택의 싸움을 승리하셔서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